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저번에 우리 우정판치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가졌잖아요. 오늘은 제가 친구들한테 귀걸이를 선물해 줄 거예요. 만들어서 선물할 건데 재밌겠죠? 큐큐큐큐 미키. 그럼 시작! 먼저 텔라 거를 만들어 줄 건데, 텔라는 약간 텔라는 이런 게 잘 어울려요. 약간 진주 그리고 이런 메탈 큐빅. 예쁘죠? 이렇게 연결하면 예쁘겠죠? 디자인은 이걸 어떻게 연결해 주냐면, 바로 짜잔! 이런 도구들이 필요해요. 이건 오링 반지고, 이건 니퍼.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게 오링이에요. 그래서 이 오링을 연결해 주는 오링인데, 오자처럼 생겨서 오링이거든요? 이게 오링 반지. 오링을 벌려주는 반지라고 해서 오링 반지입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오링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링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오링 하나 니퍼로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반지를 이용해서 여기다 딱 끼잖아요. 그다음에 쏙 벌려줘요. 이렇게 벌어지죠. 그럼 이 사이를 연결해 놓는 거예요. 여기 딱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딱 끼고 됐죠? 그다음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낀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받아주면 연결이 되겠죠? 조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쏙 받아주면 짜잔! 이렇게 귀걸이가 연결됐죠? 이제 밑에도 연결해볼게요. 자, 밑에도 연결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오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휘어주는 거지. 이렇게 휘었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얹어 큐빅을 끼고, 사이즈가 안 맞나? 오케이 됐다. 그다음에 여기다가도 남은 걸 이렇게 탁 걸어주고, 이제 오링을 닫아주면 됩니다. 오, 오케이 닫아줬죠? 그러면 짜잔! 이렇게 귀걸이가 완성됐어요! 금방! 완성됐죠? 우와! 짜잔! 이렇게 한쪽이 완성됐습니다. 나머지 한쪽도 다 만들어봤는데요. 우와! 어때요? 텔라가 좋아하겠죠? 키키키키오 미키! 이제 텔라 거를 다 만들었으니까 설아 거를 만들어볼게요. 설아는 이 스마일 데이즈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어보려고요. 우선 이걸로 디자인을 배치해볼게요. 어떻게 만드는 게 이쁠지. 이 파츠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얘는 이렇게 단순하게 오링으로 이어주는 걸로 하고, 여기는 뒤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배치해보려고 해요. 한번 만들어볼게요. 언발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연결해볼게요. 단순한 거부터. 이렇게 오링을 열고 일단 큐빅이 껴준 다음 딱 걸렸죠? 다음 여기다가 껴주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가면 안 돼. 받아주기가 쉽지 않겠다. 하지만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요거를 이제 닫아줄 거예요. 좀 더. 오, 됐다. 우와, 짜잔! 이렇게 완성했어요. 어때요? 와, 짜잔! 이렇게 한쪽 완성됐고, 나머지 한쪽 만들어볼게요. 됐다.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냥 한 번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오링을 하나씩 더 연결을 똑같이 해줘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오링을 사용해서 연결했습니다. 됐더니 됐어요. 와, 짜잔! 이렇게 설아 귀걸이도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설아랑 텔라 귀걸이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이걸 예쁘게 포장해 줄 건데요. 짜잔! 이렇게 프린트를 했는데요. 이걸로 선물 봉투를 만들어서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해 볼게요. 와, 이거를 이제 접어볼 건데요. 이건 텔라 프린트한 거 한 요 정도? 이렇게 딱 접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해서 테프를 붙일 거예요. 테프
저 테프. 테프를 딱 붙였죠.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접어주고, 다음에 살짝 세모로 여기를 접어주면 예쁘겠죠? 세모로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짜잔 해서 테프를 붙여줍니다. 짠! 우와! 이렇게 텔라와 소라 공투가 완성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프린트를 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그림을 그려도 돼요. 그래도 되게 나름 의미 있고 귀엽거든요. 그림을 그려도 되겠습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핀 꽂아서 샀던 건데, 이걸 이용해서 귀걸이를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요 정도 잘라주고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라운드로 잘라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뾰족한 거 만질 땐 언제나 조심조심 구멍을 뽁 뚫어주고, 여기다가도 구멍을 뽁 뚫어주고, 됐다. 그럼 여기다 이제 귀걸이를 끼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귀걸이를 끼우고, 됐죠. 하나 더 귀걸이를 끼워주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 뒤에를 이렇게 꽂아주고, 두 개 다 꽂아볼게요. 진짜 이거 누가 밖에서 파는 것 같지 않아요? 우와. 이렇게 꽂아주면 뒤에 모양은 이렇게 됐고, 앞에는 짜잔! 이렇게 됐어요. 이걸 이제 포장해줄게요. 텔라한테 줄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텔라 좋아했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이렇게 친구 선물로 짜잔 주고, 여기 봉투를 아까 마무리를 똑같이 했던 것처럼 마무리를 해주면 되지요. 여기 세모 우리 접어주기로 했죠? 세모 접고 다음에 탁 막은 다음에 마지막은 깔끔하게 슝 붙여주면, 우와! 이렇게 테라한테 줄 거 완성! 짜잔! 설아 것도 이렇게 포장했어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짜잔! 다음에 포장해줍니다. 짜잔! 이렇게 포장을 완료했는데요. 텔라랑 설아랑 좀 있으면 집에 온다고 하니까 그동안 저는 수박 주스를 만들어 먹겠습니다! 수박 주스 만들기 시작! 믹서기에 수박을 넣어주고, 올리고당을 듬뿍 넣어주고, 너무 많이 넣었다. 얼음을 넣어줍니다. 이거를 껴주고, 이제 이걸 갈아주면 되는데 귀를 막아! 하나, 둘, 셋! 오, 됐다! 오! 올리고당을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추가해서 맛있겠지? 먹어볼까? 엄청 달콤하고 맛있다! 시원해! 수박! 수박! 이야! 비키야! 설아 왔다! Yo, what's up, 비키! 오, what's up, 텔라! 우리가 선물 가져왔어. 야, 벌써 말하면 어떡해. Why not? 뭐? 선물? 진짜? 아, 깜짝 놀래켜준다 그랬는데. 하하, 나랑 통했네. 나도 너네한테 줄 선물 준비했는데. 오, 진짜? 진짜, 진짜? 뭔데? 우와. 오, 이거 선물이야? 오비키가 그려진 랜덤 박스네. 과연 여긴 뭐가 들어있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의 주선을 따라. 이렇게 잘라주면 뭐가 들었지? 우와! 얘들아!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귀걸이잖아! 우와, 체리다. 예쁘다. 우리가 만든 귀걸이야.
맞아, 내가 고르고 설아가 만들었어. 우와, 우와. 내가 준비한 선물도 수제 귀걸인데 어떻게 이렇게 텔레파시가 정확하게 통할 수 있지? 예쁘지? 체리! 와, 진짜 이거 진짜 이쁘다! 체리 귀걸이 짱짱! 예쁘지요? 예쁘지요? 너네도 열어봐, 선물! 이건 텔라 거, 이건 설아 거. 우와! 우와! 뭘까? 기대돼! 어, 땡스! 기대돼! 이거 자르면 돼! 오케이. 뭐가 나올까? 우와! 우와, 엄청 예쁘다! 스마일 데이지다! 우와, 반짝반짝 빛나! 너무 예쁘다, 비키야! 고마워! 어우, 열어보겠습니다. 뭘까? 오, 우와! 진짜 예쁘다! I love this earring. Thanks, Vicky. My pleasure. 비키야, 진짜 예쁘다. 고마워. 오, 하니까 예쁘다. 셀카 찍어야겠다. 오, 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예쁘지? 나도 예쁘다. 사진 찍어야지. 응? 오, 나도 사진 찍을 거야. 저희가 만든 수제 귀걸이 예쁘죠? 오키님들 눈엔 어떤 게 제일 예뻐요? 오비키께 이쁘다면 1번, 백설업께 이쁘다면 2번, 셀라께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3번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번에 팔찌 만든 것도 그렇고 오늘 귀걸이도 이렇게 만들면 예쁘기도 하고 정말 재밌다. 맞아, 재밌었어.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만들자.